유튜브 친구분들 반갑습니다. 개떡입니다. 네, 오늘의 먹방은요, EMC 치즈 피자에서 불고기 피자랑 버팔로잉 치즈 스틱 치즈 오브 스파게티 네 주문했습니다. 네, 피자를 L자리 시켜야 되는데 M자리가 와가지고 오늘은 일단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을게요. 피자 뜨끈뜨끈한데 피자부터 먹죠. 이거 피자가 처음 거 잘 먹어줘야 되는데. 피자. 나 죽이냐, 불고기 피자. 응? 치즈가 담백하게 살아있고요. 피자가 금방 와서 그런가? 탱탱하고 맛있어요. 빵이 쫀득쫀득해요. 역시 바로 먹는 빵이 맛있는 것 같아. 석쇠불고기라 그런가? 약간 숯불향도 그게 나는데? 약간 불맛이라 해야 되나? 요즘 아침형 인간이 됐어요. 어? 저 승민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승민아 반갑다. 어? 누구지? 다 해서 아마 29,000원 정도? 28,000원 정도 나왔어요. 와, 빵끝에 뽑아. 민키맘님 반가워요. 네, 하루가 기네요. 치즈 오브 스파게티. 어제는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어제 자다 있었는데 저녁 7시던데 떡순이 20시간 됐대요. 그래서 네가 무슨 잠만 보냐? 어? 치즈 오브 스파게티. 여기 임시 치즈 피자예요. 와, 치즈랑 같이. 역시 토마토 스파게티야. 딱 해서. 오늘 아침에 아버지 오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집에 분명히 어제 청소를 했는데 집이 더럽대요. 분명히 저는 어제 남동생이랑 대청소를 했는데 이건 버팔로윙이에요. 버팔로는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혹시 똥끼님이 형인가요? 개똥님이 형인가요? 얼굴은 똥끼가 형이고요. 나이는 제가 형입니다. 피자.
진짜 맛있어. 피클 올려서. 아,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조용히 해야 돼. 어? 그래, 간식 준다. 덩키는 뭐 아니야? 운동 간 것 같은데? 동생 피자 한 조각 주지 하시는데, 아이, 동생도 안 줍니다. 네? 아니, 동생 자기 맛있는 거 먹는데, 형 한 입씩 딱 먹으라고 딱 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주더라고요. 네, 끝에는 이거랑 같이 먹을게요. 약간 밋밋하니까. 저희 강아지 두 마리 키우고 있어요. 진짜 마게리. 대체 누구랑 대화하는 거냐고. 우리 매력 뿜뿜님이랑 대화하고 있어 지금. 개똥이 혹시 교정하셨나요? 완전 건지다고. 아니 좀 이게 딱딱 되진 않아요. 앞니가 약간 이렇게 들어갔어요. 충치 생겨가지고 갈아버려가지고 약간 들어가 버렸어. 스파 이거 먹을까요? 치즈스틱? 늘어나지 않는 치즈스틱. 근데 저희가 노빵을 안 키우기 때문에 무조건 생방이에요. 노빵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노빵을 안 키워요, 노빵을. 네. 나 치즈 구정국도 맛있던데. 아, 몸에 안 좋은 거 좀 줄여요. 그러면은 내일부터는 한식 먹을까? 냉면도 좀 땡기긴 하다. 내일 냉면 먹을까, 여러분들? 맞아, 생방만 키우니까 좋죠. 생방인지 바로 하니까. 헬로 굿모닝. 우리 짱구님 반가워요. 수고 고맙습니다. 버팔롱이 약간 매콤하면서 되게 부드러워서 맛있는 것 같아요. 많이 늦었나? 피자 한 조각이 얼굴만 하네요. 진짜. 여기다 스파게티 올려서 먹죠.
동생이 아침부터 운동 간 것 같은데요? 운동하다 해놓고 밥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 밥 먹는다에 한 표 걸겠어. 어? 와, 이거 제대로다. 너무 맛있어. 아, 저희는 야방으로 같이 하고 있어요. 같이 방송을. 담배 안 피시나요? 저 약간 담배 피게 생겼나요? 얼굴이? 흡연, 흡연이란 말해야 되구나. 흡연? 밑줄 좀 뺄게요. 아, 피부가 뽀얘서 물어봤어요? 아니, 저는 근데 막 사람, 아니 누구냐, 저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흡연할 것 같다, 막 밖에서 많이 놀 것 같이 생겼다, 술 막 고래일 것 같다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술도 못 먹고 흡연도 아니야. 약간 조명 때문에 좀 더 좋긴 한데, 실제로도 좀 좋긴 해요. 이거 빵 끝부분은 여러분들 너무 딱딱해서 약간 짭조름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양해 부탁드립니다. 치였어. 치였어. 근데 이 시간에 피자, 이 시간에 피자는 좀 많이 안 먹겠죠? 맞죠?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맞죠? 스파게티랑 치즈스틱. 그렇네요. 마요네즈 꺼내놓고 마요네즈 안 먹고 있었네요. 마요네즈 한 줄로. 오늘 근로자의 날이에요. 맞아요. 와우, 천국의 맛이야. 토핑이 크다 보니까
약간 접어서 먹을게 여러분들. 자꾸 불릴래. 치즈 오븐 스파게티, 아니, 그 임시 치즈예요. 네, 태킹님. 난 피자 반장에 그 시켜줘가지고 한 조각씩 먹을 때 제일 좋던데. 학교에서 콜라랑 같이 먹었을 때. 날 진짜 좋다 근데. 옆에 스파게티랑 같이. 근데 끝부분은 너무 질겨가지고 좀 빼놓을게요. 녹음 좋은데 자꾸 쩝쩝 소리 나요. 이거는 뼈 두 개 그냥 빼주면 되거든요. 어차피 5분이니까 이거 그냥 빠질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양쪽 잡아서 이렇게 먹기 쉽게. 또 양쪽 잡아서 맛있어. 대왕 치즈, 치즈만 좋아하시는 분들. 와. 아침 삼겹살 먹방 할까요? 그럼 제가 내일 모레 한번 갔다 올게요. 우리 희망초 사장님 2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뭐 별풍선 괜찮은데 또 이렇게 주시니까 또 어? 고마워요 여러분들. 네, 마음으로도 너무 고맙습니다. 2시간 아이스크림 먹거든요. 오늘 치즈 파티예요. 저희가 야방을 찍다가 이제 자랑은 아닌데 여러분들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어달라고 엄청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인 만들어 놓은 게 없어가지고 똥개는 똥개 쓰고 저는 개똥이 개똥이 있었거든요. 막 사람들이 사인 좀 만드시라고 어? 알아본 사람도 있는데 어? 사인 좀 만드시라고 막 그는 거예요. 어? 네, 동생도 사인을 땅길을 적어요. 비행기 너무 돌아다녔네. 먹고 친구가 밥 먹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좀만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 친구가 밥 먹자 해가지고 밥 뭐 먹지? 챙긴 거 아니지? 둘! 응? 밥 먹잖아! 응? 좀 이따 한 3시? 2시? 방송 때도 먹을 때 맛있지만은 또 밖에서 먹었을 때 어? 그 또 그 맛도 맛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응? 또 밖에서 먹는 것도 맛이 다르지.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냉면 불고기 먹을 것 같은데요? 에이 형님 고기 뷔페는 심했지. 어? 고기 뷔페는 어? 저는 많이 먹는 대신 소화가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근데 남동생 이거 먹고도 2시간 뒤에 또 먹을 수 있는 소화력이 가지고 있어요. 남다른 소화력. 어, 너 미세먼지 있나요? 피자가 좋아요? 치킨이 좋나요? 둘 다 시켜 먹으면 안 되나? 둘 다 좋은데?
제가 강아지 포맷 키우고 있어요. 맛있다. 아니요, 저 흡연은 안 해요. 이렇게 딱 토마토 토마토 소스를 이렇게 딱 묻혀서 이렇게. 와. 은준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외국 분들이 많이 늘어요. 저희가 해외에서 느는 구독자가 한국이 1000명 정도면 외국분이 5000명 정도 늘어요. 하루에 보통 6000명이 늘거든요, 구독수가. 근데 해외가 5000명이 늘어요. 베트남에서 제일 많이 누고, 그 다음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아랍 이렇게 들어요. 이건 찌기니까 뺄게요 여러분들. 치얼스! 치얼스! 와우. 잘 먹었다. 또 가.